주식시장에서 유동성이 적은 종목에 지속적으로 매수, 매도 호가를 내 원활한 거래를 돕는 역할을 시장 조성자라고 하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1년 만에 이 역할이 재개되는데 이걸 맡게 되는 증권사가 확 줄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자세히 알아보죠.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우선 시장 조성자 역할을 하게 될 증권사 몇 군데나 되죠? 네, 한국거래소는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교보증권, 신영증권, 한국IMC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 모두 6곳과 2022년 주식시장 조성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증권사는 당장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넉 달 동안 개별 계약 종목에 대해서 매수, 매도 호가를 내게 되는데요. 1년 전과 비교하면 시장 조성자의 수는 14곳에서 6곳으로 시장 조성 계약 종목 수는 673종목에서 543종목으로 각각 줄었습니다. 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계약 증권사가 절반도 안 되는 건데 이유가 있습니까? 네, 거래소는 저유동성 종목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면서 시장 조성자 몫으로 돌아가는 수익성이 악화된 반면에 최근 시장 조성자가 져야 하는 법률 리스크는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금감원이 지난해 9월 시장 조성자의 호가 정정과 취소가 잦다면서 증권사 9곳에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난 7월 금융위가 이를 무효화하긴 했지만 증권사들은 여전히 당국 차원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언제 또 범법자가 될지 모른다며 참가를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피해는 투자자 몫입니다. 거래소는 시장 조성 활동이 중지된 지난 10달 동안 투자자가 유동성이 적은 종목의 경우 더 비싸게 사거나 더 싸게 팔아야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번에 참여 증권사와 종목이 대폭 줄어든 만큼 제도 정상화에도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